네, 먼저 실험에 앞서서 저기 이수근 씨 네. 상의 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의 탈의를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느낌이죠? 잘 지난 2년간 진짜 누구 말이야? 아니 왜 취향이 그래요? 아니 너무 표정도 음흉하게. 이수근 씨 상의 탈의해 주세요. 아니 저희가 어쩔 수 없어요. 저희. 뭐라고요? 저희도 어쩔 수 없어요. 시청자들이 네티즌들이 질문을 올린 거기 때문에. 저 벗으라고요? 네, 벗어. 벗는 건 어려운 거 아닌데요. 아이디 달빛 초월. 아. 이수근 씨. 네. 바람이 차가워지는 요즘. 우통을 벗고 둘이 껴안고 있으면 혼자일 때보다 체온이 더 올라가는지 알 수 있을까요? 특정 인물을 이렇게 해서 해도 되는 건가요? 그럴 수 있죠. 네. 이수근 씨한테 가라앉히고 애팅이나 뭐. 아 진짜로? 모처럼 되게 네, 모처럼 따뜻한 질문이 올라와서. 자. 근데 중요한 건 이걸 벗었잖아 그러면 이수근 씨라고 한 거니까. 네. 그 수근이 옷을 벗으면 여기 탈락한 세 사람이잖아. 아니죠. 한 명이죠. 아니 탈락한 세 사람이 하는 건데. 아 그럼 서로 좀 끼얹고 있는 거야? 잠깐만요. 이건 실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 그래서 내 동생이 내 친구가 저 청주에 들어왔어. 그러면 제일 적극적으로 내 살을 내 온도를 담아서 내 온기를 전달해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정말 그런 마음 충만하거든요. 어? 네, 형님, 제가 아까 왜 이렇게 정색을 했느냐. 이것 때문에 결벽이 있어요, 약간. 그 알아, 그래. 결벽이 있어요, 그 알아, 그래. 와, 진짜 약간 할 생각은 진짜 정말 그냥. 저는 진짜 인간적으로 그냥 나보고 눈밭에서 한 바퀴 굴러라 그러면 굴르겠는데 오히려. 남자끼리. 근데 맨살을.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우리가 지리산에서 초난 당했어. 진지하게. 그리고 지금 소리가 호흡이 왔다 갔다 해 몇 발 떨어지고 있어. 제가요? 너 그 니가 그걸 잘 구하해 주는 거예요 지금요? 너 그걸 구해주는 거예요? 너는 몇 발 왔다 갔다 해야 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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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거. 그렇지. 빼꼼을 할까? 하나, 둘, 셋! 가스레인지인데. 이거 지금 우리가 지금 집중을 해야 되니까 수근이 진짜 우리 이거 이 실험이 몸이 좀 이래. 이거 저 뭐 우리 또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거잖아요. 그렇지. 불평불만 없이 참여해주는 저에게 박수 한번 주세요. 예. 아. 자 우리 이승우에게 큰 박수가 필요합니다. 이거 몇 도라고 지금? 우와 밖에 장난 아니에요 지금. 화이팅. 봐봐. 우와. 몇 도까지 떨어졌어요? 어? 몇 도예요? 4도 5도. 4도가 더 떨어져야 돼요?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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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와! 오겐지 데스카! 우와! 21도! 21도! 우와, 배에 알배기일 것 같죠?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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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상황을 설명해봐. 좋아.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옷을 벗어줘야 되나? 김병장, 나 놔두고 가. 당신도 죽을 수 있어. 벗어서 빨리 해줘. 김병장? 내가 너 손님이었어? 손님. 어떡하면 좋지? 벗어! 내가 이 말을 들어보니까 이럴 때는 옷을 벗고 같은 몸을 벗고 열을 전달하면 더
지금 그럴 시간에 야, 안 돼! 출발해, 그냥! 출발해! 출발했지! 아, 네! 몸이 왜 이렇게 차가워?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수빈아? 백색 앞쪽으로 돌아가. 바나라. 이상 앞쪽으로 가. 수염 자꾸 타, 얼굴. 잠깐만, 여기 가만히 있어. 너 왜 이렇게 무서워? 진짜 다 진짜 따뜻해. 와, 진짜 뜨거워요. 와, 진짜 나 너 몸이 왜 이렇게 차가워? 와, 진짜 따뜻해. 어? 됐어, 나. 됐어? 이분 됐습니다. 이분 됐어? 어떻게 됐어요? 뽑으면 너 이제 김병자. 와, 진짜 따뜻해요. 근데 영철이 형 몸이 완전 보일러 같은 거보다 더 따뜻했어요. 지금 거의 20도에서 30도 가까이 올랐어요. 와, 1분 만에 한 고도가 올라가네. 근데 농담이 아니라 정말 따뜻해요. 잘했어. 준아, 사진한테 찍고 모든 걸. 자, 수고했어. 수고했습니다. 우리 연기자예요.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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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그리고 그걸 또 나가야 돼. 2라운드. 장훈이 어떻게 할까? 야, 오늘의 하이라이트. 장훈이 형 준비해서 금방 내리고 올게요. 분들 발로 확 떨어지겠죠? 그죠? 아우, 굳이 안 발로도 확 떨어져요. 와, 진짜 춥네. 와. 파이팅! 와, 진짜 춥다. 아까보단 나요. 아니, 이렇게 추운데요? 진짜. 지금 몇 도까지 갔어요? 와, 온다. 19도? 아, 19도? 벌써? 예? 겁나 내려간다. 19도인데요? 와, 그래도 우리가 있으니까 몸은 추워도 마음은 따뜻하지? 마음까지 춥게 만들어야겠다. 형, 들어가 있을게. 진짜? 아, 오, 춥게. 파이팅! 파이팅! 와. 네. 왜 나왔어? 오늘 부츠 신발 되게 다 들어온다. 이거요? 이거 발 절대 안 시렵죠. 저는 야외라고 들어가지고. 야, 이거 신발 되게 탐나는데 이거? 어. 아니, 지금 밖에서 사람 막 얼어 죽으려고 그러는데 안에서 신발 협찬 얘기하고 있어. 왜냐면 나 신발이 다 탐나지 않아? 아니, 지금 한 명도 저기를 안 봐. 그래, 경훈이 신발만 보고 있어. 수분이 사정이고 저거 밖에는. 아. 이것도 해 지금. 어떡해, 지금 벌벌 떨고 있어. 10도 죽는 거 아니야? 14도까지 떨어지면? 자. 아우, 죽겠다. 구동이 형, 생각이 상님이 됐어? 아니다, 왔다. 아까 15도까지 떨어지더니 15도까지 닦였어요. 15도까지 닦였어요. 수빈아, 밖에 진짜 추워. 무슨 일이야? 수빈아, 밖에 진짜 추워. 무슨 일이야? 어쩌면 누워서. 무슨 일이야? 창훈이 형 빨리. 빨리 누워서야 돼요. 무슨 일이야? 창훈이 형 빨리 누워서야 돼요. 절벽이란 말을 잘 안 합니다. 왜냐면 병처럼 보일까 봐. 절벽이 있어요. 알았어. 맨살을. 조심해. 누워봐.
아까 거의 18도 이전까지 내려갔던 체온이 지금 대부분은 27도. 그다음 목 부분 30도. 이마 33도. 옆구리, 옆구리, 왼쪽 옆구리 22도. 옆구리를 지금 우리 저 무슨 자, 저는 옆구리 살 안 먹어요. 저는 옆구리 살 안 사요. 손끝 19도, 발 14도. 와. 자, 이제 됐지? 이제 치열이 형. 오히려 제 입장에선 장훈 형이랑 영철이 형보다 치열이가 더 매력이 없어요. 제 입장에 얘는 몸이 좋잖아요. 이렇게 막 각지고. 원래 따뜻한 거는 배도 나오고. 걔네들 이제 갈라지는 분들은 조금 약간 좀 딱딱한 분위기가 있어. 아니, 진짜 너무 아쉽다. 준비하겠습니다. 네. 네, 네 레디. 운동기지야 그거. 운동기지야. 좀만 풀어주시겠어? 한 번 빨리 낮추게. 우와! 어, 치열이 형이 나오면 이제 또 여자 시청자분들도 아, 그럼 나 시청률 올라가는 그래프입니다. 미리 웃돌이 벗고 잠바만 세대만 짱구 내리면 나 그 사이 몸 좀 보자. 시청자들 위해서 시청자들 위해서 시청자들 채널을 고정해주세요. 스파타! 돌려주세요. 고정해주세요. 아니 몸 많이 죽었어요. 겨울이라고. 겨울에 운동 많이 안 합니다. 그래. 죽은 몸인 거야? 그런 거 같다. 대신해서 이게 이런 대신이요. 슈퍼스타니까. 따뜻한 대신. 어, 뭐 대신 아니 대신도 똑같은데 그런 그런 어떤 시합 보러 가기 전에 컨디션이 제일 좋은 컨디션이 이렇게. 사실인가요? 사실이 아닙니다. 나시지 잠깐만 이제 잘 정민아 겉에 제일 따뜻해. 수근이도 좀 늘지 않아 이제 원하니까. 수근아 뜨거운지 저거지 본인도 어디가 추운지 어느 부위가 어디 갔다 왔는지 알지 않아요? 늘 때도 됐을 텐데 그렇지. 어떡하게 따뜻하지. 네 됐습니다. 자 한번 풍요 볼게요. 엄청 뜨거운 지셨을걸요? 네. 가슴 29도, 와~ 배 30도, 네. 옆구리 25도, 허리 30도, 오~ 왼쪽 옆구리 23도. 양복 가게에서 치수 재는 것 같아요. 네. 치수 저 다음 주까지는 해주셔야 되거든요. 딱 이거를 해결을 하기 전에 서장훈, 김영철, 영철이, 지혜리 세 명 중에 누가 제일 그러면 가슴 뜨거웠어요? 황치열 1등, 오. 서장훈 2등, 김영철 3등. 뭐 1등이고 2등이고 1등 하고 싶은 마음이. 진짜로? 축하합니다. 황치열 씨 축하합니다. 아니 근데, 근데 아까 수근이 형, 수근 씨. 네. 야, 너 아까 제가 따뜻하다 그랬잖아요. 황치열 씨가 따뜻했어요. 제가 따뜻해. 아는 체감으로는 아는 느낌은 첫 경험이라서 그렇지. 첫 나갔다 들어왔는데 따뜻, 제일 따뜻했던 거는 영철이 형이 제일 포근했던 것 같아요.
자, 저기 이따가 느치하게 깨워주세요. 수근이야, 여기 수근이 방이야. 수근이 방 같지 않아? 수근이 이제 네 방 같아. 형, 이제 형이, 형이 해답을 내야 돼요. 제가 보니까 이 추운 날씨에 나가서 그리고 들어왔을 때 따뜻한 난로 줄까? 두꺼운 담요를 줄까? 두꺼운 옷을 줄까? 약간 저러면서 안아줄까 하면 저는 무조건 체온입니다. 아, 정말 따뜻해요. 아, 살았구나라는 게 그냥 엄청 따뜻해요. 그냥 보통 따뜻한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또 피부와 피부가 딱 가니까 체온이 바로 그냥 내 몸으로 전달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좋아하는 겨울 간식 같은 거 있어요? 아, 겨울 간식. 오? 저기 호빵. 저거 도시락. 호빵, 호빵. 저희 그 시청자 시청자 질문 카드 드릴게요. 아, 네. 네. 겨울 이거. 겨울 만둣국. 장훈아 겨울 냠 좋아봐. 그래도 챙겨줘야 돼. 겨울이 팬들이 나 좋아할 거야. 일났어. 겨울 만둣국 있잖아. 나 못 봤어. 장훈아 읽어봐. 뭔인데? 겨울 하면 길거리 대표 간식 어묵이 아, 진리죠. 어묵이지. 아, 국물 로제 국물. 호동 형님은 어묵을 몇 개나 드실 수 있을까요? 나 하는 거야? 어. 나 하는 거야? 아 부러워. 다 같이 하는데. 네. 지금 또 두 팀을 알아서 나눠주시고요. 저랑 경훈이랑 갈게요 오늘은. 막둥이 어? 막둥이 둘이. 가이 가이 바이 보. 호동이 형. 호동이 형. 야. 내려가이. 내려가이. 야 내가 볼 때는 아보다 수근이가 나을 수 있어. 나 그래서 지금 수근이 형 뽑으려고 그래, 생각 중이야. 근데 형의 그 동안에. 선생님 오늘 지기 싫어하기 때문에 맞아, 맞아. 나 서장훈 맞아 치열이 형이 어마어마해. 치열이 아, 진짜 맞아. 저번에 치어리가. 회식할 때 얘기 들었는데 맞아. 밥을 7끼? 8끼? 아, 뭐 라면 해. 오케이 잘하겠네. 나 이승훈. 아 근데 수근이 형 진짜 많이 드실 것 같아. 김세랑 씨 알지? 얘들 나 그렇게 싫어했지? 나는 안 그랬잖아. 자 그럼 이건 어묵을 사 먹을 돈입니다. 얼마 있어? 우와! 야, 땅들어 지금 호동이 하면 돈이고 보고 지금 입맛만 다시고 있어. 언제 시작하나. 우리가 팀에서 지더라도 네 명 중에서 내가 1등을 해야 될 텐데. 한 두세 개 먹고, 어묵! 저는 세환이 형과 근데 중요한 거 어묵도 어묵인데 이거 머릿고기 맛있다, 이거. 진짜 아니 죽고 보지 마. 지금 어묵 하라고. 오늘 어묵입니다. 욕으로 사표를 달래놓고 가야 되나? 가야 되나? 우리가 시작할까? 시작하지 형님. 천천히. 안녕하세요. 어머니. 예. 이 한 집에서 와가지고 요거 많이 먹는 사람 몇 개까지 먹습니까? 7개. 8개. 8개. 노련한 병사는 기다린다고 이렇게 젊은 병사들을 공격을 해. 먼저 국물로 속을 살 뜨끈뜨끈 해놔야 돼. 눈부신 햇살이 오늘도 야 요것도 맛있겠는데 요거는 이제 개수에 안 들어가니까 아. 자 사보자 사보자 한번 시작해볼까? 두 시간이니까 그죠? 아, 두 시간이니까 맞아. 두 시간. 네, 세 개째, 세 개째. 와. 아, 맛있다. 근데 떡볶이는 먹어도 되기는 되는 거죠? 이거는 조금 먹으면 배부르니까. 어? 국물에 이렇게. 아, 묻혀. 양념만 묻혀. 튀는 것 같아요, 양념만. 아, 양념, 어머, 양념 묻혀도 되지, 양념만. 네, 자. 그렇지. 간발을 사용하시면 그 떡볶이 국물 다 줘. 어. 여섯 개. 저 여섯 개. 잘 먹잖아. 저는요. 자, 네 개. 야. 야, 기분 좋다, 야. 완전 그냥. 응. 우리가 도장 깨파인 같아. 어디게, 어디게. 제가 아홉 개? 내가 많이 먹었어. 아, 그 먹었어. 우와. 우와. 어묵 도장 깨고 갑니다. 네,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어요. 이게 이제 두 시간 동안 꾸준히 먹어야 되는데. 야, 그러면 우리 한 200개 먹겠는데? 두 시간 동안. 200개 못 먹겠나? 아, 나 뜨거워서 벌써 못 먹겠어. 아, 뜨거워.
맛있다. 야, 얼음 콩 좀 먹으면 안 돼? 안 돼요. 아, 안 돼. 아, 얼음 콩물을 못 먹게. 아니야, 근데 먹어도 돼. 천천히. 이게 단시간에 승부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형, 너무 빨리 먹으면 안 돼. 나 진짜 먹었는데 배불러. 김희철, 일단 뭐 못 먹고 나발이고 일단 너 무조건 할당량 채워라. 어? 할당량 몇 개지? 1인당? 20개는 무조건. 아니, 기본 30개. 30개 가야지. 120개 나와야 됩니다. 무슨 한이 있어도 꼭 먹어야 돼요. 맞아. 30개는 무조건 먹는다. 자, 오늘 우리 김밥 하나 시켜 먹을까? 김밥. 그러면 저 꼬마 김밥 하나씩 먹을까? 그래, 꼬마 김밥. 꼬마 김밥 있어요. 꼬마 김밥. 꼬마에 튀긴 거. 저 꼬마 김밥. 어, 맵네 이거. 꼬마 김밥 4개 주세요. 4개 주세요. 어묵이 더 땡겨. 왜 어묵 먹고 싶어? 그래. 그치? 이거 먹으니까 어묵이 더. 자, 우리 회원 여러분 드디어 10개 돌파했어.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우리. 박수 한번 주세요. 자, 우리 10개 채워야 됩니까? 아, 일단 10개 갔습니다. 예. 영철이 형 하나, 희철이 하나 먹으면 딱 되겠다. 나 11개니까 지금. 나 매운 걸로 먹으면 안 돼? 어, 그래도 돼, 그래도. 매운 거 먹어도 돼. 지금 호동형 팀은 지금 현재 20개 먹고 있다. 아, 진짜? 이겼다! 이겼다. 민경훈이 9개. 와, 그러니까 경훈이 이제 전반전에 달린 거죠. 아니, 걔는 그럼 다 먹은 거야, 거의. 나왔다. 하이라이트 들어갑니다. 형님 벌써부터 스킬. 형이요. 진짜 너무 먹고 싶다. 하나만 네 명이서 나눠. 아이, 그거 큰일 났어, 나무서. 뒤쪽에 여목에. 맛있겠다. 내가 이때까지 방송을 10년 넘게 많은 대결을 해봤지만 이 대결이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대결이야. 방심하면 안 돼. 경훈이가 진짜 잘 먹나, 그러니까. 원래 평소에도 많이 먹나? 그렇게 많이는 안 먹는데, 빨리 먹고 쉬었다가 또 빨리 먹으려고. 와. 이미 한 번 먹고. 5개. 요리 5개가? 야, 우리 집 에이스인데. 에이스. 어머니 잘 먹겠습니다. 야, 이것도 샵이라 생각하니까 떨린다, 야. 아, 이거 또 집에 채민이 말이 아니잖아. 어? 배부르다. 뉴스 배부르다. 원래 질문이 호동이 형 어묵 몇 개 먹냐고 시작했는데 아, 시간 또 맞아. 알고 봤더니 진짜 완색한 아니야. 호동이 형은 이제 뒤로 갈수록 많이 드실 것 같아. 아, 니 5개 여기 있어 지금. 여기 5개. 레디, 액션! 영철이 형, 우리 어묵 하나만 갖고 가자. 아, 어떻게 하셨어요? 어묵 먹으러 왔어요. 여기 좀 사줘. 맛있어요. 맛있네요. 이거 여기. 부산 어묵이가. 맛있지. 부산 어묵 맛있네. 오늘 니가 축구라가. 아, 근데 이거 진짜 안 먹는데요? 아이고, 어쩌노. 어, 이분은 역학에서 본 것 같은데. 저기, 어? 혹시 여기 상주하시는 분 아닙니까? 꿈트 좀 그만하면 안 돼요, 정말? 꿈트 좀 그만하라고. 버릇이 돼가지고. 애기 꿈트 냐고. 버릇이 돼가지고. 어? 혹시 여기 상주하시는 분 아닙니까? 계속 여기 계신다더만은. 어묵, 어묵 평론가요? 어묵 평론가요? 이번에 어묵 미슐랭 열 하나 받으신 분. 어묵 평론가예요, 저. 맛있네요. 아. 저기 죄송한데요. 제가 진짜 이틀 전에 오셨어요? 제가 진짜 이틀 전에 오셨어요? 이틀 전부터 있었어요. 아, 어, 내가 내 스스로 한 30개 먹을 거라고 생각했거든? 안 되네. 그래서 감독님 몇 개 예상했다고? 7개, 8개? 형은 한 30개 정도는 겉들이 먹을 거라고 예상은 했었죠. 에이, 20, 30개 어떻게 먹어? 왜 형, 제가 지금 19개 먹었는데. 19개 먹었다고? 네. 제가 19개. 제가 몇 개 먹었지? 형 19개 먹었다고? 네. 아, 근데 분발해야겠네. 3개! 퍼포먼스! 와, 가능합니까, 형님? 와. 스파트 붙였다, 스파트 붙였어, 지금. 호동이 형, 여기서 제일 많이 드셨네, 지금. 여기서 제일 많이 드셨어요.
야, 너 22개를 먹지. 나 지금 찾는데. 와, 대단하다. 너 배부른데 참는 거니? 지금 배불러? 아니 지금 불러요 이제. 표정이 이제 불러. 표정이 굉장히 편안해 보인다. 불편하진 않아요 지금. 근데 위가 많이 지금 불러. 배불러. 맞아, 평소에 뭐. 내 인생 삶에서 내가 민경훈이가 내가 거슬릴 줄 몰라. 신경 아, 지금 저 거슬린다는 거 아니야? 제가 많이 먹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지금 계속 신경 써가지고. 같은 팀이잖아요, 지금. 팀이고 뭐고 알겠는데. 나 얘가 너무 독주 치고 나가버리니까. 아, 당황스럽네. 야, 근데 경훈이하고 라이벌이 될 줄 몰랐다. 저도. 사인 하나. 아, 글씨 너무 잘 쓰신다. 멋있네요. 라이벌 하나 하시죠. 야, 이게 옆에 다 두고 와, 왜 사람 밟고 있는데? 아니요. 야, 옆자리도 많잖아. 내 위에서 나 밟아야 되나, 니 너? 이해한가요? 뭐 별 뜻이 있어서 한 거 아니에요. 괜히 형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아, 내 짝이 찌십니까? 형님이 제일 적게 먹었다 아닙니까 지금? 여기 여기다. 네? 몇 개인데? 저 몇 개죠? 15개? 나 18개. 18개 드셨어요? 어, 많이 드셨네요. 많이 드셨네. 어,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셨네. 많이 드셨네. 현재 정훈이 형팀 82개. 와. 이게 다 먹어도 모질라요, 두 개가. 저쪽 82개, 우리 이거 다 먹으면 80개. 이거 뭐 먹지 우리가 뭐 먹나? 형님 아직 시작도 안 했잖아요, 그렇지? 그럼. 와, 경훈이 또 들어간다 그래도. 와, 내 진짜 아직 안 넘겼어. 너 최고다. 와, 아니 의외로 이 질문을 경훈이 앞으로 했었어도 그러니까 그랬었으면 재밌었을 텐데. 너무 너무 그러지 마. 아니 형 끄세요. 에, 근데 설마 형님 경훈이보다 네가 못 먹으라고. 네가 제일 얌다. 네가 제일 얌다. 점점 네가. 너 강호대 형이랑 프로그램을 한다. 아, 진짜로? 예. 아, 난리 났어요. 어, 나쁘지 않네. 우리 적당합니다. 그렇지. 잠깐만. 총 4개 때 이거. 와, 4개면 더, 4개면 더면 이제 경훈이랑 일단 동점이네. 네 개는 뭐 그냥 뭐 반찬으로도 먹는 양 아닙니까? 가만히 있어라. 나 힘들어 죽겠는데. 전체 해라. 말 못 다 이거. 어, 배부르다. 안 먹어? 아, 두 개 남았잖아. 어? 두 개 남았잖아. 형 화이팅. 형, 형이 우리 팀의 에이스예요. 열심히 안 돼. 야, 아직 형 시작도 안 했다니까. 씻고 계시잖아. 이게 어디 버티기 안 씻고 왔나? 이거 아직 해본 적 없지, 이거. 우와. 이걸 먹으면 이거 이제 이거 하나 차이 나요. 그다음? 형 하나 더 드셔야 돼. 알아. 87개. 아, 우리는 10개. 그럼 80개. 사장님, 오뎅 10개만 더 주세요. 대단하십니다. 감사합니다.